그러면 너 기분 나쁜 상태로 뮤지컬 볼 거야? 나도 안 만나! 나도 싫어! 나랑 사귀면은 다른 사람이랑 좀 지루해서 못 사귀는 매력적이고 화끈한 연애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 너가 매력적이라고 사귀면? 한 번 빠지면 나한테서 못 태어나오는 중독적인 그런 연애하는 거 완전 오버도스 그만?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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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눈 마주치면 You are my destiny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리드를 내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너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겠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고 싶고 약간 내가 남자친구랑 대화하는 걸 좀 들어보면 오빠 내가 언니 이걸 찾아봤는데 오빠 힐링 가고 싶다 했잖아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여기가 가면 이게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각을 풀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예약할까? 갑자기 이제 눈 뜨면 나 숙소에 왜 와 있지? 약간 이런 벌써 지금 듣는데 이미 영혼이 나간 것 같아. 나는 진짜 반대야. 나는 좀 친구 같은 연애. 친구 같은 연애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 왜 카톡 지금 당장 왜 일이 안 없어져? 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체온으로 치면 37.5도. 조금 뜨거운데 고열까지는 아닌 미열 정도로 오래가는 그런 사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싸우는 성격 진짜 안 돼. 나는 연애할 때 진짜 안 싸우거든? 사소한 거에 화를 내는 성격이면 너무 힘들지. 나는 약간 사소한 거에서 다 화를 내는 성격이라서 상대방까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쌈딱과 쌈딱이라서 꼬끼오 꼬끼오밖에 못하거든? 꼬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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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냥 끝난단 말이야. 최근에 사주를 봤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화가 나온 거야. 내가 부리니까 좀 바다같이 잔잔하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야겠다 생각했었어. 자기 주대는 있지만 배려를 해주면서 자기 주장도 어필을 하지만 내 주장을 좀 더 어필해주는 그냥 말 잘 듣는 멋진 남자. 그래서 만남. 착하긴 하죠. 아, 우리 꽃기호야. 본인! 이건 잘 맞네요. 내가 1순위가 돼야 질리지가 않아. 맞아. 나밖에 안 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느껴지잖아. 섹시하지 않아. 자기 일에도 1등인데 나한테도 뭔가 잘해준다? 그럼 진짜 섹시하거든. 나도 성장을 하고 내 애인도 함께 성장을 해서 그래야 나는 오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그런 거 좋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가 어른이면 사랑하는 감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제쳐두고 중요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1순위가 안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야. 현타가 많이 와. 내가 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는구나. 와, 이제 김봉구 여기까지 추락하는구나. 와, 너 진짜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바로! 이거 나 진짜 안 돼. 나 진짜 안 돼. 바로. 천천히. 원래 성범이처럼 바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아, 예. 이따가 우리 저기 뭐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 기분 나쁜 상태로 뮤지컬 볼 거야? 빨리 풀고 봐야지! 아니 이러면 나도 좀 천천히 풀고 싶을 것 같긴 해. 나는 원래 좀 빨리 푸는 스타일인 게 사람의 상상력 진짜 무섭거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의 소용돌이. 오해란 무엇인가? 오해에 대하여 오해 관한 고찰. 오해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는 거야. 나는 바로 싸우는 게 안 돼. 왜냐하면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을 하는 게 싫어. 10분, 30분, 뭐 길면 1시간이라도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 사람이 감정을 내리는 동안 나 같은 사람은 감정이 더 올라. 나는 막 이별까지 막 엉엉 울면서 오빠 나한테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막 갤러리 정리 다 하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이거 삭제하는 거야 이러고 폴더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나연아 내가 아까 잘못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폴더가 진짜 얼마나 머쓱한지 알아? 이해를 해보려다가 아니 근데 이거는 한국인들 아니 근데 오빠도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칭찬. 야 이건 칭찬이지. 애인이 만들어준 케이크를 맛으로 먹습니까? 사온 거야. 아니 사오든 뭐든 그 정성과 노력이 있잖아. 맛있는 거 먹을 거면 대한민국 제과명자 김영모 과자점을 가서 먹으면 되지. 왜 애인이 만든 레터링 케이크에서 맛을 찾는 거야? 내가 뭐 딱 받자마자 사이코패스 마냥 야 여기 들어가면 버터는 오리 똥으로 만들었냐? 아 이게 아니잖아. 어차피 여기서 남자친구가 한 건 디자인 고른 거밖에 없단 말이야. 디자인에 대해서 오 진짜 예쁘다. 사장님이 미적 감각은 뛰어나지만 미각적 감각은 없나 보다. 나 만약에 선물 주잖아? 케이크 딱 열었는데 해피 버스에 규태 있잖아? 바로 얼굴 봐. 올라와 올라와. 아 참아 무조건 참아? 무조건. 그 나도 사실 약간 경계선이긴 한 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 안 해. 그 거짓말이잖아. 괜찮네. 근데 이제 다음번에 사올 때는 미리 뭐 가게를 말을 한다거나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니다. 빠바 뚜주.
아니 우리가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나랑 성범이랑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잖아. 내 연애 스타일을 알 수 있는 현대해상과 콜라보한 연애의 맛 테스트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해보긴 했는데 나는 마라전골이 나왔고 나는 그릭 요거트.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의 궁합이거든. 하얀색과 빨간색. 나는 사실 좀 담백한 친구 같은 연애 좋아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나왔어. 나는 약간 건강에도 나쁘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마라전골이 나왔거든. 나는 화끈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궁합이 이제 베이글이래. 인스타에다가 베이글 어디 계시냐고 올렸더니 수많은 베이글들이 왔어. 이 오빠가 안 맞는 게 마라전골이더라고. 아, 맞아. 근데 마라전골 진짜 개많아. 오빠 이래도 안 되나요? 연애의 맛 테스트를 새들새들이 직접 해본 뒤에 결과랑 한줄평을 댓글로 남겨주면 무려 20명을 뽑아서 배민 상품권 3만원을 와... 9개로 달아도 되나요? 베이글 분들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약간 내가 워낙 매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슴슴한 막국수 같은 스타일의 남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호님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절대 못 달겠다. 90% 정도는 기가 빨리면서 연애를 할 것 같은데 10%의 재밌음 때문에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힘들어. 와 내가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지금 나도 안 만나. 나도 싫어.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댓글로 맞추시는 분께는 규태님이 배민 상품권 3만원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니 약간 마라 색깔인데 이거? 봐봐 이게 마라전골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매력적이라니까? 생각나는 거 봐. 너무 거대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연애 스타일이 궁금한 새들새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이랑 여기 위에 카드 참고해줘.